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성수님을 모시고 있는 무당하림입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말씀. 오늘 준비한 거는 꼭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가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을 함부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정을 조금 하셨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보통 점을 보다 보면, 신가물이다? 아니면, 가물이 맞네? 이런 점사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신을 받아야 돼. 언제는 받을 거야.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신을 받으셨는데, 신을 느끼지 못해서 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신가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집안에 이 영적인 신이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신당을 모셨거나 아니면 신줄력이 센 사람. 그러니까는 무당이 집안에 있거나 아니면 무당을 이렇게 신을 섬겼던 집안이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신가물이라는 거는 신이 이미 내가 배꼽 아래, 엄마 배꼽 안에 있을 때부터 신이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가물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가물이라는 자체가 집안의 재물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의 재물이다, 나는. 근데 또 한편으로 선생님들 표현을 할 때, 너는 신가물이 좀 쎄.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조상의 가물이 많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돼. 빌고만 살아라, 너는. 그러면 너는 좀 사는 게좀 평탄할 것이다. 근데 신가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받아놓고 막이 선생님 저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불리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손님도 들지도 않을 뿐더러 앞에 사람 있으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말문이 안 터져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내림을 받을 때 상문이 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어, 집안에.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 왜냐하면 그 내림을 받기 전에 한 3년 정도 이 상간 안에 누가 돌아가실 분이 있다라든지, 돌아가시고 직후에 한마디로 그 어르신한테 신이 감겨 있었던 분이 있어요. 신이 감겨 있어. 그래서 기문살이 원래 있는 사람이야, 살짝. 영매 체질이긴 해. 근데 내림을 받아야 될 신이 선택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상문이 조금 돌면서 기문이 살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림을 받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무당 선생님들도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쭉 살펴보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신명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돈을 구순하는 건 아니고 산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신명을 울려본다 그래요. 이제 근데 그걸 나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해서 조상도 건드려버리고 신명도 건드려버리면 그거 어떡할 건데, 그 사람은 상대방은. 이미 이제 들려버리고, 뭐하고, 그게 신인지 뭔지 모르는데, 아우, 신이다. 이렇게 해버렸으면 그 상대방은 나한테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렇게 헤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웬만하면은 신명 테스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하시려고 하면 차라리 구슬하세요. 내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으면. 근데 또 하나, 절대요, 말문이요, 신명을, 조상을 보내기 전에, 해원하기 전에는요, 이 맑은 신명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문이 잘안 트여요. 그러니까, 알고서 하셔야 되는데, 주구난방으로 요즘 무당들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받아놓고, 저도 아직은 10년 세월이 안 갔기 때문에, 이 애동 제자한테도, 제자분들이 너무 많이 와요. 왜?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뭐 3년, 이런 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말문이 안 트여서 점을 볼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손님이 없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시는데, 정말 아닌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받았는데, 우리 이제 제자들, 선생님들끼리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을 보면서 너는 조상을 많이 닦아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시간 터울이를 조금 두시고 차라리 그 신당에 왕래를 하시면서 신도로 다니면서 내 가물을 젖혀가는 게 좋아요. 낮춰가는 게. 그래야지 이거를, 너한테 신이 있어. 신은요, 지금 앞에 계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해하세요? 집안에 신은 누구나 있으세요. 조상님도 있으시고. 그러니 좀 이렇게 협박성, 자식이 죽는다, 부모가 죽는다, 이런 거에 현혹돼서 뭐 협박성, 너가 이제 이걸 안 받으면 너가 죽어. 누구 부모 형제가 죽어. 이걸로 현혹되셔서 20살 아이, 22살 아이가 신으로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서른도 되지 않고 막 17 이런 아이들한테 너 신이야라고 해가지고 아이가 점을 못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비단 그 오시는 내방자분도 잘못이 있지만 저희 무속인들도 잘못이 있고, 예전에는요 점을 보려고 하잖아요. 제가 20살 막 이럴 때만 해도 점을 보려고 하면 잘 본다고 하는 데를 수소문해서 1시간, 2시간 막 헤매서 점을 봤다면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지금은 손가락만 왔다 갔다 몇번 하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무한하게 너무 많으니까 이 젊으신 분들이 이거에, 이건 솔직히 화려한 직업이 아니에요. 한복 곱게 입고 손님을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구탈 때나 화장 잠깐 하고 할수 있는 거지, 거의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러잖아요. 이건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이거를 일종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 말은 내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당 하림이었습니다.